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저 동물일 따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러한 그 보통의 동물이 미화되고 신비화되고 뭐 이런 그 과정을 거쳐서 또 제2의 사슴이 탄생합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사슴은 거의 대부분이 제2의 사슴입니다. 물론 모양은 현실적인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제2의 사슴입니다. 무슨 뜻인가? 벌써 신비화의 과정을 거친 사슴이란 말이죠.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신비화가 되느냐? 신선사상이라고 하는 그 소위 그 영생 장수를 최고의 목표로 삼고 있는 신선사상과 관련이 되어서 이상화된다고 하시죠. 아까 학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슴의 경우에도 지금 여기 제시되는 이러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그림 속의 그 사슴의 진면목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식용소와 아까는 학명이라고 해서 학의 울음에 대한 챕터였었는데 여기서는 사슴의 울음입니다. 녹명. 이게 하나의 챕터죠. 식용에 나오는. 그 챕터 속에 녹명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지금 여기 소개된 것보다는 깁니다. 무슨 일부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유유농명, 녹명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유유는 사슴이 우는 모습이죠. 사슴이 우는 모습. 사슴이 울면서 식 먹는데 뭘 야지평 들의 풀을 먹는다. 그 사슴이 이제 뭐 울면서 그 들에 있는 풀을 이렇게 먹는다. 뭐 그런 얘기겠죠. 나에게 좋은 손님이 있어서 슬을 두드리고 이 슬이 뭐죠? 비파 금슬 할 때 금은 검은 거고 슬 하면 비파죠. 검은 거는 땅에 놓고 이렇게 하는 거고 비파는 들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비파를 연주하는 것을 이 고라고 그랬어요. 고. 그러니까 비파를 연주하고 생황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부는 거, 이렇게 대나무로 이렇게 만든 거. 그 생황을 불고 생황을 분다. 어쨌든 지금 이 내용들은 사슴이라는, 다시 말해서 농명 우는 사슴이라는 것이 그저 아무렇게나 이렇게 있는 사슴이 아니라 뭔가 고급지고 화려하고 고상한 그러한 의미로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금술이 나오고 또 저 높은 손님들도 나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노래는 가사 내용에서 대강 눈치를 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이 최고 높은 사람이 임금이라고 하면 임금이 신하와 더불어 잔치를 벌리면서 부르는 노래.
그 서민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죠. 그야말로 가빈, 진짜 중요한 손님과 함께 연애를 베푸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농명이라는 시를 통해서 사슴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단순한 사슴에서 뭔가 여유롭고 고급지고 화려한 그러한 연회와 연회의 주인공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어도 소위 하이 클래스들의 어떤 사교 클럽 모임 여기에 든다는 것은 전통시대 사회, 전통사회에서는 출세라는 의미도 있죠. 그 보통 이 사교계에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높은 그룹의 하나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출세를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농명이 갖고 있다는, 농명이라는 그 시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듯이 그런 높은 사교계 왕과 그 중요한 신하들의 그 연회 이러한 이미지가 바로 관계 등용하는 이미지와 연결이 돼가지고 사슴 또한 같이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또 녹봉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내리는 요즘 같으면 월급이죠, 월급. 높은 사람이 내리는 녹봉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출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그야말로 녹용으로 약재를 만들어주는 그 사슴이 바로 관계 등용이나 녹봉 이러한 의미 상징으로 변화를 한 거죠. 그 근원은 바로 녹명이라는 그 시경의 그 시에 연유하고 있다. 또 사기는 여러분들 아시죠?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역사서인데 그 사기에 진시황 본기에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위마 사슴을 일러서 말이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문헌 내용이 후세에 지록 위마라는 말을 만들게 된 거죠. 이것을 직역하면 사슴을 지칭하여 말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슴은 사슴이지 사슴이 왜 말인가 여기에 관련된 얘기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여기 내용처럼 이 조보라는 사람이 진시황 다음의 2세 왕에게 하는 얘기죠. 근데 사실 2세 왕에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하고 그 마음을 떠보기 위한 것이죠. 사슴을 두고 말입니다 하니까 이세가 그게 무슨 말 되지도 않는 소리 하네. 이게 어떻게 사죠 말이야 사슴이지 하니까 조보는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거 말 맞지 이럽니다. 근데 신하들이 가 눈치를 보니까 이 바른 말 했다가는 살아남지를 못할 것 같거든.
조보의 위세가 너무 세기 때문에 예, 말 맞습니다. 그래서 모면한다는 얘기거든. 근데 진실과는 다르게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죠. 요즘도 그 진옥 미마와 연결되는 그런 일화들이 많죠. 어쨌든 이 사슴이 다른 경우에는 아까처럼 어떤 호화로운 그리고 등용 그 호런 그 잔치 관계 등용 이런 상징성을 갖고 있다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권력에 아부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또 되기도 한단 말이죠. 이 사슴은 십장생 그림에서 단골로 나옵니다. 근데 십장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오래 사는 열 가지라는 뜻이죠. 십장생 그림이라는 것은 오래 사는 열 가지를 그린 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따져봅시다. 사슴이 오래 살까요? 제가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슴의 수명은 기껏 해봐야 15년, 18년. 그러니까 보통 우리 강아지, 개하고 수명이 비슷해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게 십장생 속에 들어갔어. 기껏 해봐야 15년 정도, 16, 18년 사는 동물이 왜 십장생으로 선택이 됐을까요? 당연히 연유가 있죠. 예컨대 거북이가 십장생에 들어갔다는 것은 언뜻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그죠? 그런데 15년 사는 사슴이 십장생이 됐다? 금방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됩니다. 이 사슴이 신선의 반려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선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 생명의 한계가 없이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것이 선인이라고 그랬죠. 그 영원히 사는 선인의 반려가 학도 있지만 사슴도 있어요. 그러면 사슴이 왜 신선의 반려가 됐냐? 뭐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오듯이 신선할 때 이 선은 헌과 동의어다. 그러니까 이 선이라는 것은 여기서 볼 때에 이 뇌산자가 있죠. 산. 이 산자를 포함하고 있어요. 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선이라는 것은 사실 해선도 있고 뭐 육지선도 있고 산신도 있고 여러 종류의 신이 신선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상징성이 강한 것은 산에 사는 신, 산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선이라고 할 때 이 산자가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산이라는 것은 바로 이 헌이라는 것 글자와 동의어인데 산 또는 높은 산 위에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근데 사슴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슴. 사슴이 깊은 산 속에서 살면서 어쩌다가 사람이 다가가려면 금방 도망을 가버려요. 가까이 할 수 없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야생 사슴 가까이 못 갑니다. 사람이. 그래서 더 깊은 골짜기로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저게 금방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금방 어디 사라져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의 신비성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러한 사슴은 신선과 같이 논다. 사람과 같이 노는 것이 아니라
신선과 같이 논다는 관념입니다. 저 분명히 신선하고 같이 논다는 그 관념. 그래서 신선의 반려자라는 관념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장수의 상징성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슴이 신선 사상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장생수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어요. 거북과 다르다. 태양과 달과 산이나 뭐 이런 거하고 다르다. 예, 그래도 장생수가 된 것은 바로 신선 사상과 결합을 했기 때문에 장생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장수를 의미하는 그림에 사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은 신선에 관한 그림인데 곧 장수와 관련 있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그 예시입니다. 신선은 장수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면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신선을 그렸는데 신선도 이렇게 얘기하지를 않고 실제로는 신선도라고 했지만 수성도, 목숨, 숫자, 별, 성자로 이렇게 알려지기도 하는 그림입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신선을 그린 것이 아니라 장수를 의미하는 대상으로 신선을 그린 그림이다. 그것이 이 관지가 확인시켜준다. 기미년, 보궐. 이 보궐이라는 것은 음력 11월을 얘기합니다. 음력 11월이 왜 복이냐? 복이라는 것은 회복한다는 거거든요. 회복, 다시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회복하는 달,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음력으로 따지면 동짓달, 11월. 그게 왜 복원이 되냐 하면 음력, 예를 들어 자, 추, 인, 명,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12지죠, 12지. 근데, 보궐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음력으로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래서 이걸 보면 왜 자에 해당되는 날인지 이것이 왜 복이냐 하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뭐 지금 그림 전체와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실제로 이런 것도 이런 화제를 읽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역경에 보면 괴가 소성괴가 있고 대성괴가 있어요. 보통 우리 태극괴 보는 것은 짝대기가 세 개 있죠. 이것을 소성괴라고 합니다. 근데 주역에서 보면 대성괴라고 해서 짝대기가 여섯 개, 소성괴를 아래 위로 이렇게 배치해서 여섯 개가 되는 대성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여섯 개가 다 양인 것이 있고 여섯 개가 다 음인 괴가 있어요. 근데 이 음의 괴가 한 달이 지나면 슬슬 밑에서 양이 생겨납니다. 완전히 음이인 경우에서 음이 되면은
음으로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슬슬 양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중앙을 장악해서 전체를 장악하다가 다시 음으로 내려가서 다시 양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음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순환을 합니다. 그래서 역이라는 것이 바뀐다는 역자거든. 이 바뀐다는 역자거든. 이 바뀐다,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여섯 개가 완전히 이 음으로 되어 있는 이것이 뭐냐 하면 바로 10월. 이 10월에 가면 괴가 이렇게 된다. 완전히 여섯 개가 전부 음효로 이렇게 돼. 근데 11월 달이 되면 밑에서 양이 하나 싹 생긴다. 12월 달 가면 양이 두 개가 생겨. 그 다음에 1월 달이 가면 세 개가 생겨. 그래서 양이 처음 생겨. 음에서 양이 처음 생긴다. 다시 복원된다는 의미로 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복을 하면 바로 다시 복원되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곧 음력 11월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음력 보통은 우리는 1년 하면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 전통시대에는 음력 아닙니까? 이 음력의 시작은 바로 이 자, 동짓달. 동짓달이 바로 양이 회복되는 날. 달. 그렇게 해서 동짓달이 실제로 시작이 된다. 동짓달, 동지섣달, 그 다음에 정월. 이렇게 해서 계속이 됩니다. 어쨌든, 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 이것을 얘기하는 복이다. 그리고 실제로는 자요, 동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혹시 관지나 시를 볼 때 복을 어쩌고 저쩌고 하면 11월이고 11월은 자니까 시작입니다. 그 시작되는 시기에 다시 뭔가 복원되는 그 시기에 이 그림을 그려서 장수하십시오 하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이게 그 새로 시작 회복되는 그러니까 막 회춘이겠죠. 회춘. 회춘에서 오래오래 사세요 하는 뜻을 담은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한 겁니다. 이게 기민년 11월 동짓달에 낙서라는 사람, 이거는 윤덕희의 호죠. 윤두서의 아들. 낙서가 그려서 올립니다. 최영숙이라는 사람의 회갑의 뜻을 담아서 올립니다. 회갑. 회갑이라는 것이 다시 이 60갑자가 지나면 다시 회갑이라는 것이 그 갑자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 시기에 오래 사세요 하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우리는 이 관지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신선은 장수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렸다는 거죠. 아까 잠깐 얘기를 한 것처럼 사슴은 산에 산다. 산에는 신선이 산다. 그래서 신선과 사슴이 반려다. 이러한 관념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슴인데 신선의 반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 바로 선록이라는 말입니다.
벌써 이름조차 벌써 보통의 사슴과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비화되고 도교의 신선에 반려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을 선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선록은 도대체 뭔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존재 맞습니다. 그죠? 뭐 그냥 저 산에서 그냥 우리가 야생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슴은 절대로 아니죠. 그야말로 선록이죠. 그래서 신선과 신선의 반려인 선록은 곧 장수의 상징의 장수 상징의 의미를 얻게 된 겁니다. 그 불로 장수하는 신성과 한참 같이 있다는 것은 장수하는 동물이라는 의미죠. 그것이 바로 설록이다는 얘기죠. 자, 여기 보면 사슴과 신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슴과 신선이 동시에 나타나고 신선의 반려로서의 사슴이죠. 지금 이 사슴은 신선의 반려로서의 사슴은 곧 장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글자가 잘못됐습니다. 월, 완, 월 그림 달을 감사한다 이런 뜻이죠. 이 완월도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김홍도의 설록도를 보면 사람하고 사슴이 이게 실제의 비례가 아닐 것 같죠. 뭐 이 정도 같으면 뭐 실제 사람과 사슴의 그 크기 비례에 맞는 것 같아도 지금 사람이 이만한데 사슴이 이만하다고 이거 술록이라도 이 정도 크진 않을 겁니다. 이렇게 크게 그렸다는 것은 이 그림의 초점이 사슴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 이 신선은 이 사슴과 관련된 신선이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슴은 이 그림에서는 신선의 반려로서 그려졌다. 그리고 신선의 반려라는 것은 바로 장수의 상징성을 가진 사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들이 사슴이 여기서는 사슴이 물론 여기 이 신선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슴이 장수의 상징으로서 부각된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복숭아가 그려져 있죠. 이것이 바로 천도입니다. 소왕모설화에 나오는 그 천도, 이 천도가 상징 장수의 상징물이고 여기 마찬가지로 이 사슴도 장수의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의 그 화의는 장수 축원, 이 그림의 목적은 장수를 축원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그림은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의 원본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그림에 색을 칠하고 뭐 디테일을 가하면 이 그림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대량 생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원본만 있으면 누가 그리든, 물론 그리는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색깔은 어느 정도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화의는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본이 있다는 것은 이 그림의 인기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수요가 많으면 일일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구가 오면 그 본에다가 막 해서 완성해서 소위 그 화원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번다. 지금 이 원본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장수를 주제로 한 그림이 그 사회에서 진짜 인기가 많았다. 바로 이 원본이 증명을 한다. 지금 중국에 가보면 그 중국에서는 연화라 그래가지고 해년자의 그림화자 연화라고 해서 해마다 정초에 대량으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해마다 연초에 배포를 한다 해서 해년자를 써서 연화라 그러는데 그 연화의 제작 방법이 판화입니다. 판화. 이것은 일일이 그림을 색을 칠하고 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그 많은 수요를 그대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경우는 판을 만들어 가지고 찍어요. 계속 수천 장 찍어. 그래서 이 해마다 정초가 되면 또 수요가 폭발하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내다 팔고 돈을 벌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시면 그런 풍경들 많이 보셨죠? 예를 들어 정초의 음력설 소위 춘절 근처에 가면 뭐 아파트건 일반 주택이건 대문에다가 뭐 잔뜩 붙여놓습니다. 복 뭐 평안 뭐 이런 오복 뭐 이런 글자를 붙여놓고 뭐 용그림 뭐 엉맛 그림들을 붙여놓고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연화죠. 그 당시에 아주 인기가 있는. 근데 이 연화의 독특한 성격은 그 춘절이라는 그 기간을 지나면 의미가 희석이 되어버려. 말하자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그 시절에 크게 의미가 부각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저, 입춘방이라는 거 있죠. 입춘방. 뭐, 예컨대, 입춘대길. 뭐, 이렇게 써서, 저, 대문이나 이런 게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초가 지나면 이렇게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안 좋아요. 뭐냐면 좀 지저분해져 버려. 그럼 떼버려. 그것을 떼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바로 그러한 그림이 연화고 우리의 경우는 세화라 그래요. 세월 할 때 세자. 그러니까 그 특정 지역의 저 기간에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그림들을 이것을 세화라고 하는데 지금 이러한 그림들이 바로 그러한 종류의 그림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주냐 바로 이 원본 원판이 증명을 해 주죠. 선생님 근데 그 제가 자꾸 보는데 그 제일 가운데 네. 그 혹시 무슨 한자 문자입니까? 예, 이거 글자입니다. 지금 이 보면 복자 닮았죠. 복복자. 지금 이 그 괴목처럼 이렇게 그려서 글자를 이렇게 새겨놓는데 지금 이거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모르겠는데 얼른 보면 뭐 복자 비슷하고 그런 소위 그 길상 문자를 가운데 쓰는 거죠. 글자 주시면.
복락과시. 아까 그 녹명 얘기할 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녹명. 녹명은 그 하나의 그 시가 노래인데 왕이 측근의 그 고위 신하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벌릴 때 연주하는 음악. 그래서 그 아주 녹명이라는 것은 그 어떤 사치 아니면 부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그림은 곽분양 행락도라 그래서 이 곽분양 행락도는 일반인들이 추구해서 맞이하는 부귀다람, 부귀다람을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이 곽분양이라는 사람은 당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라에 공을 세워서 누린 그 행복이 엄청납니다. 수많은 자식을 거느리고 수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다는 인물인데 그래서 후세 사람들은 적어도 곽분양처럼 나도 좀 살았으면 이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된 거죠. 곽분양만큼만 되라는 거죠. 그 바로 곽분양이 즐기는 그러한 생활, 곽분양의 그 부유하고 다복한 그 생활의 장면을 그린 그림이 바로 곽분양 행락도라 그럽니다. 그 실제 곽분양이라는 분양이라는 것은 벼슬 이름입니다. 이 곽분양의 그 실제 그 소위 그 상황을 그린 이 그림 속에 사슴이 그려져 있어요. 사슴이. 그게 어디냐면 지금 이거 잘 보이지 않는데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 담벼락 밑에 여기 사슴이 있어요. 바로 이놈이랑 이놈들이랑. 근데 왜 곽분양 향락도에 뭐 행락도라 하기도 하고 향락도라 하기도 하는데 예, 이 그림에 사슴을 그려 넣었을까요? 이때 이 사슴은 바로 농명과 관련된 그 사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바로 복락 그리고 어떤 그 자기의 그 나름의 그 소위 그 신분들 높은 신분들의 그 즐기는 것을 뭐 과시하는 예, 그런 의미도 이 사슴이 갖고 있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 정원에는 박분양 내 정원에는 사슴이 놀고 있어. 예? 사슴이 놀고 있다. 이 사슴이 보통 사슴 내가 길어서 녹용 따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농명의 그 사슴이 내 정원에 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집에 사슴을 기른다, 강아지를 기른다는 그런 개념보다가 이러한 의미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소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자의 여유와 복락을 이 그림이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곽자의 곽분양의 그 복락 그 복락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그림을 자기 집에 걸어놓고 싶은 거죠. 나도 곽자의 곽분양처럼 이렇게 이렇게 될 수 있겠다 아니면 그런 바람을 이를테면 간접적으로 해소하는
예,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집에 그림을 걸어둔다면. 이제 직접 장수의 의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사슴은 장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 사슴을 보고 장수를 상징한다고 하면 틀린 거죠. 같은 사슴이지만은 상황에 따라서 의미하는 바는 다 다르다. 이것을 구별하고 읽어내는 것이 바로 안목이죠. 그러나치면 이 곽자의라는 이 사람의 생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것을 그리는 목적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래서 아 이건 장수가 아니고 바로 농명의 사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의 경우는 농명의 사슴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사슴이 많이 등장하죠. 이것은 장수를 상징하는 사슴이다. 장수를 상징하는 사슴. 근데 왜 사슴이 장수의 상징이 되었는가는 아까 신선의 반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를 낮추면 이 십장생도라는 그림은 신선 사상과 관련이 있겠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학이 그렇죠? 학. 이 학도 가학이라는 게 있었죠. 학을 타는 신선. 그래서 이 십장생도라는 것은 물론 십장생을 소재로 해서 그린 그림이지만은 사실 그 배후를 한번 들여다보면 그 배후에는 신선 사상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선 사상과 연결을 시키면 자동적으로 장수는 성립이 되어버려요. 신선 자체가 뭐 임몰털이니까. 그래서 이 십장생도를 이해할 때는 물론 장생을 표현한 것이지만 장생의 의미나 어떤 욕망을 표현한 것이지만은 그 배경에는 신선 사상이 다 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근데 십장생에는 전통적인 십장생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복숭아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십장생에 해, 달, 산, 거북, 사슴, 뭐 영지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는 복숭아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십장생도라고 그려진 그림을 보면 이 복숭아가 그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물론 없는 십장생도도 있지만 복숭아가 그려지는 경우도 제법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죠? 서왕모 신화와 관련된 바로 천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이 그림이 나머지 십장생 플러스 천도 십일장생이 되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장생을 의미하는 것을 다 쏟아부은 것. 이 그림을 보통 우리는 십장생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전체를 그로테스크하게 그리는 경우도 있지만 사슴을 주인공으로 해서 장생도를 그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왜 장생도냐 할 때 이 영지버섯이 같이 그려져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분명한 장생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 그림 혹시 평소에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림책을 넘기다가 혹시 이 그림 본 적 있습니까? 여기도 분명히 사슴입니다. 그러면 앞서 보았듯이 이 소위 복록 또 신선의 반려 뭐 이런 사슴이 장소의 상징이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떤 의미를 가진 사슴일까요? 뭐 여태 보면 다 나오죠. 벌써 답이 나와 있죠. 막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그림은 바로 이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슴을 그리고 원숭이를 그린 겁니다. 이 후록이라는 건 뭡니까? 후, 제후. 권한을 가진, 높은 자리에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제후. 제후의 높봉을 받는다는 것은 아주 그 소위 그 일반인들이 바람하지 않은 그 어떤 위치 이것이 될 거란 말이죠. 제후로서 천자의 높봉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높은 지위에 있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원숭이와 사슴을 그린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원숭이와 사슴이 중국식 발음으로 같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건 홀루 이래 되죠. 이 삼성학적 그 홀루 이게 원숭이와 사슴도 홀루고 제후와 복록이라는 말도 홀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슴과 원숭이를 그렸는 것은 곧 후록이 된다는, 곧 후록이 된다는 거죠. 이 중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림인데 예, 이것은 이제 그 중국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생긴 그런 이웃 저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이런 발음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중국식 발음이 같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 발음과 관련되어서 어떤 소재를 그리는 경우가 민화에도 제법 있어요. 민화. 민화에 보면 박쥐 그림이 꽤 많아요. 박쥐. 그리고 실제로 그 옛날에 장롱 같은 거 보면 그 빼다지 손잡이. 손잡이 보면 박쥐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 빼다지 그 손잡이 보면. 이 박쥐가 민화에서 인기가 있었던 것은 바로 박쥐가 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박쥐가 그 징그럽고 험상궂은게 무슨 복이냐고 하겠지만 오직 발음이 이 박쥐를 중국식으로 한문으로 풀이하면 편복이 됩니다. 편복. 근데 이 복자는 그 벌레 충변에 이렇게 복복자의 그 시자 뺀 거 이것을 쓴 것이 그 복자인데 발음이 후로 행복할 때 복자와 같아요. 후.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박쥐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박쥐를 보면 곧 복복자예요. 박쥐를 보. 근데 그 이제 우리도 그것을 많이 쓰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민화 그림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뭐 그러한 사례들이 많이 소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뜻을 아는 사람이 이 그림을 봤다면, 그리고 앞으로 좀 출세해볼까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 그림을 선물로 받았다면 기분 좋겠죠. 네, 바로 그 소위 그 길상적인 의미를 담은 그림이다. 지금 이것은 저 중국의 경우입니다. 지금 아까 저 중국의 중국식 발음 얘기를 하다가 이 자료가 생각나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는 중국 이화원의 낙수당이라는 전각이 있어요. 이 낙수당이라는 전각이 있는데 그 전각 앞에 사슴병 이 세 개를 조각을 해서 이렇게 대출을 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뭐 선악이나 잠수의 사슴이나 이와 관계없이 오직 발음, 중국식 발음과 관련되어서 그 배치된 겁니다. 무슨 얘긴가? 이 학은 허학 중국 발음으로 허 뭐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대강 허 이렇게 나오고 병은 핑 호 핑 하면은 학병이고 사슴은 루 루 사슴 루 그러니까 허핑 루 이 말은 학병 록인데 이 화평로라는 이 화평로의 발음 역시 허핑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각의 그 앞 공간을 화평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과 사슴과 보병을 갖다 놓은 것이죠. 여기서 무슨 학을 은일 처사 뭐 어쩌고 하면 웃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은일한 장소에서 지금 현재 고독을 뭐 짓고 있는 처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건 넌센스죠. 이건 오직 발음과 관련되어서 의미를 부여한 겁니다. 아까 부록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물이라도 해도 그 배경이 다 다르다.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감지를 해야 한다. 특히 이 병,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이것을 중국식으로 말하면 보병이라고 해요. 보배보자 병병자. 그 여러분들 그 중국에 가면 중국 그 공항이나 공항의 면세점 그 입구에 보면 큰 병을 이렇게 놔뒀죠. 그 무슨 꽂기 위해서도 아니고 병 자체가 장식용이 되어서 놓여 있는 것 같죠. 그것이 바로 보병입니다. 근데 그 보병 다시 말해서 보배보자 병병자를 가진 그 병은 무슨 뜻인가 하면 보라는 것은 중국 발음으로 파오라고 그래요. 파오. 보배보자를 파오라고 그러는데 이 보전한다는 보자 있죠. 이 보자도 발음이 파오예요.
그러면 보병이라고 하면 핑은 여 나왔으니까 보병이라는 그 발음하면 뭡니까? 파오핑이 되죠. 파오핑. 파오핑인데 보존할 보자의 평화로울 평. 다시 말해서 평화를 보존한다는 보평도 발음하면 파오핑입니다. 그러니까 그 파오핑, 보평이라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게 앞에다가 그 보병을 가져다 준 거죠. 예, 이러한 예가 그 그림에서도, 그림의 소재 중에서도, 꽤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학과 사습에 관한 얘기는 크게 따지면, 기본적으로 옛날 사람들이 학과 사슴을 보는 시각, 그리고 학과 사슴이 갖고 있는 어떤 명칭상의 발음, 이 두 가지가 학과 사슴의 상징성을 만들어냈다. 아,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다시 말해서 발음상의 유사성도 우리가 그림을 이해하는데 일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결론은 이게 하나 더 있구만요. 그리고 이 사슴은 이러한 것은 그림으로 현재 나와 있는 것은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이 문인 사대부들이 사슴을 이렇게 보았다고 얘기를 하기 위한 겁니다. 이것은 이 그림은 지금 옆에 대비해서 사례를 보여줄 수는 없어도 사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청결한 품성의 상징으로서 사슴을 보았다는 거죠. 청결한 품성으로서 사슴을 보았다는 거죠. 이 성현이라는 사람이 수사 세화십장생이라는 글에 나오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록이라는 것은 실제로 사실은 없는 거죠. 사슴이 흰 사슴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습관적으로 약간 사슴을 이 신선한 것으로 이래 부르기 위해서 백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부르면서 청결한 품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슴을 보고 지금 이것은 뭐냐면 성현이 임금으로부터 받은 세화가 십장생도인데 아까 잠깐 세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세화에 대해서 잠깐 다시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정초가 되면 조정에서 임금이 한 해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신하를 위로하기 위해서 도화서에 명령을 해가지고 세화를 그리게 합니다.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 견, 사, 호라 해서 닭, 개, 사자, 호란 이 다 벽사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 그리거나 십장생을 그려서 신하들에게 새해 선물로 내립니다. 그래서 그 새해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세화 십장생도를 세화로 선물을 받았다. 근데 그 받은 십장생도를 펼쳐놓고 시를 씁니다. 해는 어쩌고 달은 어쩌고 그 그림이 있으니까 산은 어쩌고 학은 어쩌고 사슴은 어쩌고 하면서 쓴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십장생도를 보고
사실은 어쩌고 하면서 쓴 말이 이 말입니다. 근데 십장생도는 아시다시피 장수 상징하는 10개를 모아서 그린 그림인데 그 중에 사슴은 장생의 의미를 가졌죠. 그게 상식인데 이 성현이라는 선비는 이것을 깨끗한 모습에 주안점을 두었단 말이죠. 장생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 깨끗한 모습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장생은 관심이 없었던 거지. 왜 그랬을까요? 십장생도의 사슴을 보고 뭐 청결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시에. 왜 그랬을까요? 제일 처음에 신분과 입장에 따라서 대상을 보는 눈이 다르다 그랬죠. 지금 이 성현은 이것을 받을 당시에 관직을 그만두고 처사로 있을 때 십장생도를 왕으로부터 선물 받은 거예요. 처사의 입장에서는 그 장생도의 사슴이 장생의 상징이라기보다는 그 순결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시로 쓴 것이 바로 백록형 하결.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기의 그 입장 처지를 투영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분명히 십장생도인데, 어? 십장생도인데, 누구나 다 아는 십장생도인데, 이 성현이라는 선비는 맑고 청결함의 상징으로 봤어. 그럼 장수와 맑고 청결한 상징은 어울립니까? 다르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그림이라는 것은 자기의 어떤 사상이나 정서의 반영이란 말이 바로 거기서. 그것을 그린 사람, 자, 십장생도를 그린 사람은 장소의 상징으로 그린 것이 분명한데 성현은 그렇게 안 봤어. 깨끗한 순결의 상징으로 봤어요. 이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게 바로 그림의 그 보이지 않는 그 참 매력적인 세계입니다. 예? 그 한 예를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색이라는 사람은 고려시대 이색이죠. 잘 아시죠? 이색도 십장생도를 세화로 선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양반은 받을 당시에는 현직에 있었어요. 현직에 있을 때 십장생도를 세화로서 선물 받았어요. 이색은 뭐라느냐? 지인공, 아까 지록위마 얘기 있었죠? 지록위마. 이색은 그걸 떠올렸어. 그 십장생도의 사슴을 보고는. 에? 그걸 떠올리면서 이러한 시를 지었어요. 진나라 궁전에서 사슴이 말을 대신한 일은 이미 그릇된 것이다. 이 이색이라는 사람은, 현직에 있는 이색이라는 사람은 십장생도의 사슴을 보고는 지록위마를 생각했어.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에, 이것은 무슨 얘기인가? 이 그림이란 것은, 그림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것은 바로
화가가 아니라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 저번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어떤 그림이 신품인지 신품이 아닌지는 그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그리는 사람이 자기는 신품을 만들겠다고 그려도 그 보는 사람이 그 신품의 그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는 그 그림은 졸작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아는 감상자만이 그 그림을 신품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이래서 이 회화 소위 전통 미술에 있어서는 감상자, 향유층, 이 향유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향유하나에 따라서 빛이 나고 안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뭐 그런 거 있죠. 개발에 다 갔죠.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발에는 그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론에 이제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 소위 그 신분 제도가 확고히 정착이 되어 있을 때와 그 신분 제도가 와해되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사실 이 저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조선 후기 이전 시대와 조선 후기 이후의 여러 가지 그림의 그 양상이 달라진다. 그리고 향유층도 확산되고 보편화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학 그림이나 사슴 그림이나 이런 그림들은 본래 상층의 신분, 높은 신분 계급에서 향유하던 그림이다. 우선 재력이 돼야 그림을 화원으로부터 뭐 구하고 즐긴다면 재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화원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신분상의 위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향유했던 이러이러한 그림들이 저번에 얘기처럼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그 배경에 의해서 사회가 바뀌고 신분 제도가 와해되면서 상층에서 향유하던 그런 그림들이 하향 평준화되고 보편화된다. 그래서 민화 속에 침투하게 된다. 지금 이 타이틀이 민화 소재의 인문학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쭉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상류층, 특히 문인들의 대상, 말하자면 소재에 대한 어떤 관념이가 줄을 이룹니다. 그렇죠? 처음부터 민화를 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사회 변화에 의해서 그것이 민화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화라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는 하나의 바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화 화가들이 이러이러한 저러저러한 내용들을 다 새롭게 조직하고 창조해서 민화 소재로 삼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화를 볼 때에는 보통 말을 쉽게 합니다. 민화라는 것은 서민들에 의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이 즐기는 그림이다. 보통 이렇게 간단히 정의를 하는데 그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서민들에 의해서 서민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상층 계급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상층의 문화가
사회가 바뀌면서 서민들이 그것을 땡겨서 자기화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민화라는 것을 서민에 의해서, 서민을 위해서, 서민들이 제작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보다 정확한 얘기는 민화라는 것은 소위 상층 미술의 보편화, 그리고 이 평준화,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민화의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알려진 그림이 뭐죠? 모란도죠, 모란도. 민화에는 모란도가 많아. 처음부터 모란도가 서민에 의해서 탄생한 건가요? 아닙니다. 궁중에서 특히 궁중의 왕비, 공주, 그리고 아주 윤택한 양반가에서 혼사를 할 때 신방을 꾸미는 병풍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진 것이 모란도입니다. 그 모란도가 민화에서 그렇게 흔하게 된 것은 그런 궁중에서 시작한 모란도가 민간으로 내려와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민화의 모란도를 얘기할 때는 궁중의 모란도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좌의 타이틀이 민화의 소재에 대한 인문학인데 무슨 문인들 그림만 자꾸 얘기를 하냐 할지 몰라도 사실 민화라는 것이 그러한 것을 바탕 위에서 발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그 소재지만 상류층이 향유를 할 때는 이러한 의미로 향유했던 것이 민간에 와서는 다른 의미로 향유를 한다. 이런 현상들. 이 민화에서 사슴은 거의 대부분이 장수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문인들이 그리면서 장수의 상징 외에도 많죠. 지금까지 보듯이. 민화에서는 그것은 약화되고, 그것은 약화되고, 장수만 부각이 돼요. 이게 이제 소위 그 서민들 민간의 속성이겠죠, 속성. 무슨 은일은 이거 골치 아픈 거야, 은일. 은일이고 현사 뭐 이거 골치 아파. 오래 사는 거, 현실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오래 사는 거, 이것을 좋기 때문에 민화의 소재와 소위 전통 문인화의 소재가 겹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의미 상징은 민화 쪽에서는 매우 현실적이고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고 소위 상승계급의 그림의 소재들은 뭔가 사색적이고 고아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면 대강 정리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그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까요? 재확인하는 의미에서 신분과 환경이 사람을 만든다. 총부도 뭐 각각의 국회의원 되면 사람이 달라져 버려 그냥.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막 이렇게. 저번에 보니까 그 무슨 지방의 그 소도시 그 군의회 의원인가 뭐 시의회 의원인가 동사무소에 가서 뭔가 요청을 했는데 마음대로 안 됐던 모양이죠. 종이를 집어던지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안 알아준다 이거죠. 그게 이제 시의원이라는 것이 사람을 만든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 사람은 자신이 처한 사회적 지위나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생활 철학과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예를 들면 높은 신분, 양반의 자제와 노비의 자제 있다고 할 때 요즘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데 전통시대에는
그 주어지는 환경들이 차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생활 철학과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어릴 때부터 서당에 가서 글 배우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서당 근처도 못 가는 자녀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신분의 유동성이 적고 세습적으로 고착화된 전통 유교 사회에서는 그게 더 뚜렷하다. 그거 확실하죠. 문인 계층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은둔, 은일, 군자 뭐 이러한 의미로 학과 사슴을 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장수 상징은 아주 현실적인 거죠. 이것은 뭐 추상적이고 고상한 것 같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이 아니라 장수 상징으로서의 학과 사슴을 완전히 배척한 것은 아니다. 아까 윤덕희의 그림 장수를 추원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배척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불로장생의 욕망은 사회적 신분의 높고 낮음과 관계없이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진 보편적 욕망이기 때문이다. 양반이가 쌍둥이가 사람이면 똑같다 이런 얘기죠. 조선의 학과 사슴 그림은 당초에 문인들의 그림일 수도 있었지만 신분제의 와해에 따라 서민들을 포함한 모든 계층 사람들이 애호하는 그림이 되었다. 그럼 대감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